안녕하세요. 우리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파스텔톤 스카이블루 실리콘 풀스케이트 케이스를 들고 왔어요.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조이콘 두 개와 본체 뒤쪽을 낄 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고요. 일단 본체 케이스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위아래로 위쪽 맞추신 다음에 아래쪽 맞추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조이콘 왼쪽 한번 껴볼게요. 마찬가지로 버튼을 밀어 넣으신 후에 자, 뒤쪽 케이스를 똑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버튼에 간섭받지 않고 케이스를 장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조이콘 한번 조립해볼게요. 방법은 똑같아요. 버튼을 밀어 넣으신 후에 마찬가지로 뒤쪽 케이스를 똑 소리 나게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 굉장히 이쁘죠? 파스텔톤 벚꽃하고 벚꽃 핑크와 스카이블루 두 가지 파스텔톤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조이콘을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저 나만의 스위치가 자, 생기게 됩니다. 재질 자체는 무광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손에 잡았을 때 미끄럼 방지 없이 조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장기간 플레이 시 뭐 피로도는 없을 거예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타일이었습니다.